우리는 그 조화로움의 근원이 뭔지 되게 끝없이 질문하고 또 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잖아요. 철학적으로도, 인문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하고 또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끝없이 질문하고 답하는 것은 인류의 정체성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우주를 처음 좋아하게 된 계기는 우주가 대부분이 검고 텅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매우 좁은 영역에 밝은 또 아름다운 천체가 있는데 저는 이런 우주를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편안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이제 천문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본격적으로 천문학을 하니까 공부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평온한 느낌은 더 이상 들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천문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갖는 여러 철학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그런 철학적인 질문에 과학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특정한 은하를 관측하거나 연구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별 좋아하는 은하는 없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은하의 경향에서 벗어난 은하들을 좀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모저모 살펴봐도 별이 생겨나면 안될것 같은데 생겨나고 있다거나 하면 이제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계학적으로 좀 외톨이, 왜 따로 떨어져 있는 은하들이 비밀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은하들의 애착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은하의 생성과 진화를 이제 가상 구현하고 있고요. 은하의 전반적인 역사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를 관측하게 되면 특정한 시점이나 시간에 고정되어 있는 단편적인 정보를 얻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은하를 실제하고는 다르지만 가상 구현해서 이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현상이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모저모 다 뜯어보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상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과 현상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제기하고 그것을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양한 이제 실험이 필요한데 천문학에서는 천체를 대상으로 실제적인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상으로 모의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우주에다가 우리가 검증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가설을 넣고 그 결과물을 관측하고 비교하면서 가설의 유효성을 검증해 나가는 것이고요. 또한 뭐 정립된 이론이나 법칙을 적용해서 은하가 어떻게 생겨나고 진화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차 마시기를 좋아하는데요. 네, 커피도 좋아하지만 커피는 주로 이제 에너지를 발산할 때 마시고요. 그래서 연구할 때는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 같고요. 여가를 즐길 때는 이제 차를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특히 금준미라는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중국 홍차를 좋아하는데요. 이 금준미는 고구마 맛도 나고 또 우동 맛도 나서 배고플 때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또차 맛도 좋아하지만 이제 그 차를 우려내는 행위 그리고 이제 차를 따르는 행위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티매트를 깔고 다기를 이제 세팅하는 그 순간부터 그시 공간을 제가 이제 온전히 소유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차 마시기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네, 9살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이제 어서 아이를 재우고 혼자 이렇게 차 마시려고 하는 거를 알고는 언제부턴가는 이제 같이 차 마시자고 저를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은 뺏겼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서로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더 좋은 유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그 후속작이라고 할수 있는 엔듀리안의 코스모스도 추천해요. 엔듀리안은 이제 칼 세이건의 부인이잖아요. 엔듀리안의 코스모스는 좀더 지구와 인류 그리고 과학자에게 초점을 뒀다는 차이가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칼 세이건의 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문장력이라든가 상상력 굉장히 풍부해서요. 그래서 이제 에덴의 용이라는 칼 세이건 다른 책도 추천하는데요. 천문학자가 뇌과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츠상을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쓰여진 책이라서 추천하고 싶고요. 네, 저는 이제 코스모스는 끝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우주가 굉장히 만물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조화로움의 근원이 뭔지
되게 끝없이 질문하고 또 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답을 해나가고 있는데 뭐 철학적으로도 인문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하고 또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끝없이 질문하고 답하는 것은 인류의 정체성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은하의 생성과 진화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상 구현한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우주의 미세한 밀도 요동에서부터 우주 거대 구조물이 중력적으로 자라나고 그 안에서 은하들이 생성되는 과정을 일련의 시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국내 연구진이 수행한 세계 최대 규모의 우주론조 육체역학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